동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해외 유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여 한 코로나 바이러스 PCR 검사를 시행해서 양성이 나왔고 오늘 국내에서 두 번째로 국내에서 세 번째 확진자가 한 명 더 늘어서 모두 네 명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시에 한 아파트가 폭격으로 무참히 파괴됐습니다.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조금 나아질 거라는 애초 전망에서 1.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1.9%는 최근 수십 년 사이 가장 낮은 수치라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등 작년부터 이어진 악재에다 미국과 중국 경제의 디커플링, 탈동조화 현상이 심화되는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입춘이지만 줄줄이 오르는 가스요금에 또 교통비에 서민들 체감온도는 한겨울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특히 난방비는 다음 달 고지서 나오면 더 놀라실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오른 것까지 반영됩니다. 전기 가스요금이 2분기에 또 오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대중교통요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이미 올랐거나 인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한번 대구 울산이 이미 이달부터 택시 기본 요금 올렸고 강원도 원주가 시내버스 요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인상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여기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 아이스크림, 빵 이런 가공식품 가격도 오르니까 소비자들 부담이 좀 커질 겁니다. 병원에 실려온 남성을 IBM의 인공지능 왓슨이 신찰합니다. 축적된 수많은 의료 정보를 토대로 2시간 만에 병명을 찾아내고 처방합니다. 미국의 한 병원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괴식을 하는 미스테리한 친구의 실체를 파헤치는 15분짜리 드라마는 학생들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학생이 문장의 앞부분을 쓰면 AI가 순식간에 문단을 만들어냅니다. 미리 200여 가지 괴담을 학습한 AI 프로그램이 새로운 창작 이야기를 내놓는 겁니다. 로지와 루시, 루이 등 가상 인플루언서가 유통가를 휩쓸고 있습니다. 연예인 대신 가상 인플루언서들을 모델로 발탁했는데 연예인 못지않은 파급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이 직원 12,000명을 정리해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직원의 6%에 해당하는 규모로 앞서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은 18,000명을,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는 11,000명을 정리해고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감원 행렬에 가세했습니다. 트위터는 지난해 일론 머스크에 인수된 뒤 전체 직원의 절반이 해고됐습니다. 현지 조사 업체에선 1년 새 테크 기업의 감원 규모가 21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향후 3,600만 개 일자리가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 이는 미국 전체 일자리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노동력의 5분의 1에 달하는 8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 자동화와 인공지능에 밀려 일자리를 잃게 될 수많은 이들이 노동시장 밖에서 서성입니다. 이들이 모두 자동화 가능성이 낮은 파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전체 일자리의 비율에서 자동화 가능성이 낮은 부분의 영역을 넓히는 것. 다시 말하자면 이 안에 파이를 키우는 거죠. 네,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네, 우리는 어떤 지금 세상에 살고 있나? 네, 제가 편집한 영상입니다. 네,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나 싶었더니 갑자기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가가 폭등하고 또 이제 뭐 전기, 가스, 수도요금, 물가가 또 이제 폭발적으로 또 상승하면서 굉장히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그런 저희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인공지능이 또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다라는 걸 또 많이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있죠. 또 그 챗GPT라고 여기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아, 네. 계시네요. 네. 아마 그걸 써보시고 아시는 분은 진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대체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든 인공지능인데 거기에 어떤 뭐 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키워드를 기반으로 논문을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에세이나 정말 창작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수준의 요즘에 그런 인공지능이 나와서 요즘에 대학이나 지금 뭐 네이버나 이런 곳들에서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곳들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게다가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나 또 자동화 시스템이 발달을 하면서 앞으로 저희가 일자리도 네, 물가도 오르고 모두 힘들어지는 시기에 일자리도 없어질 거라는 거는 네, 너무너무 자명해 보이는 그런 시기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네, 와닿지 않으시나 봐요. 네. 그래서 이런 위기의 시대에는 사실 능력 있으신 분들은 이 위기를 타파할 뿐만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으시면서 더 성장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네, 이런 위기 속에 네, 침몰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릴 애터미는 이런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또 위기 상황에 또 이런 초고령 사회에 평범한 사람들이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파트너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를 네, 해야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애터미 스타마스터 노성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탑통합 원데이의 회사와 제품 소개를 맡았는데요. 제가 왜 먼저 이 애터미를 선택하게 됐는지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네, 전공이 세 가지입니다. 네, 천문학이랑 신문방송 그리고 실용음악 이렇게 세 가지 전공을 했는데요. 좋은 기회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도시는 미국에서도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였는데요. 네, 텍사스 오스틴이라는 곳입니다. 네, 아시는 분은 또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과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네,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이미 그 당시에도 인공지능 때문에 수많은 회계사들이나 세무사들이 네, 해고를 당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네,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던 이벤트 중 하나가 인공지능이 음악을 만드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실용음악 전공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아는데 인공지능이 음악을 만드는 그 프로세스가 사람이 음악을 만드는 프로세스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지금 벌써 5년, 6년 전 일인데 이미 그 당시에도 인공지능 그렇게 발전이 되어 있던 상태였던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도 인공지능에게 대체당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큰 위기감이 들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공대 연구팀이 예측한 2090년도 사회계급도인데요. 0.001%의 플랫폼 소유주, 0.002%의 플랫폼 스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하는 그런 계급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코로나 이전에 나온 데이터예요. 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더 빨리 이 시기가 올 거라는 거는 네, 누구보다 자명해 보이죠. 게다가 플랫폼 스타는 살아남는다고 했는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인공지능이 만든 가상의 인물들이 벌써 플랫폼 스타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기에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위기감이 들어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아이템들도 찾아보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아 지금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 될까 이것저것 내 아이템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아이템을 찾은 기준은 바로 이렇게 네, 되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그 플랫폼, 이미 그 당시에도 플랫폼 비즈니스가 많이 있었어요.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미 뭐, 애플이라든지, 다양한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이미, 네, 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 중에서도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블루오션인 아이템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타겟이 좁은 그런 곳보다는 타겟층이 넓은 아이템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어린 아이만 사용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실버 시장만 타겟을 한다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 어린 아이부터 노년층까지 그리고 또 국가에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회전율이 높은 것. 네, 이게 어떤 뜻이냐고 하면은 한 번 사면은 평생 쓰게 되는 그런 제품들 있죠. 아니면 뭐 냉장고나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계속 사야 되는 그런 제품이어야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했을 때 내가 소득이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번째로는 사실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 걸 거예요. 리스크는 적은데 돌아오는 거는 많은. 네.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거죠. 네, 그런 아이템이면 좋겠다라고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특이했던 거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소비들, 내가 지금 물건을 사고 뭘 먹고 하는 그런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돈을 쓰고 끝나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소비들이 다시 소득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아이템을 이런 다섯 가지 기준으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준으로 아이템을 계속 찾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오랫동안 하고 계셨던 애터미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아이템을 찾아봐야지 하고 공부를 하고 찾아보고 하다 보면 여기 애터미인데? 이런 걸 기준으로 또 찾아봐야지 하니까 또 애터미고. 그래서 애터미가 무언가 하고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인데 그런 소비 생활을 연결하는 코스를 통해서 소비가 다시 소득이 되는 그런 현재 플랫폼 비즈니스보다 더 진화된 형태의 플랫폼 비즈니스였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좀 애터미를 정확하게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센터 시스템이나 봉사 시스템에 참석을 해서 애터미의 정확한 그런 정보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애터미는 진짜 남한테 피해줄 것도 없고 내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자본 없이 내가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터미를 더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소득이라는 게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 음악 전공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음악도 결국엔 저작권료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 소득을 얻게 되는 건데 애터미도 결국엔 그런 시스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애터미를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면 저는 글로벌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요즘에 플랫폼 비즈니스는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이제 그쵸? 네,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네,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애터미도 역시 소비자와 제조사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특징이 바로 매출의 35%를 소비자들에게 다시 돌려준다라는 것이 애터미의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터미의 그런 성장 과정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 애터미는 2009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9년도에 10년 만에 매출 1조를 돌파한 그런 기업입니다. 10년 만에 매출 1조를 돌파한 기업은 국내에 네이버와 애터미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1조 9천억 원을 돌파를 했고요. 2021년도에는 2조 2천억 원을 돌파를 하면서 네, 2년 만에 또 2조를 돌파를 한 그런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년 연속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을 한 굉장히 네, 놀라운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애터미를 한국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애터미 뭐 미국 회사 아니야? 뭐 중국 회사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애터미는 토종, 네, 한국에서 시작된 한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한국에서 시작해서 2010년도에 미국을 진출을 했고, 뭐 일본, 캐나다, 대만, 싱가포르, 뭐 등등등, 말레이시아, 여러 동남아 지역과 뭐 최근에 또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몽골이 오픈을 했죠. 그래서 총 26개의 해외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통합 회원이 1,600만 명을 돌파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글로벌 매출만 1조 2천억 원을 돌파를 하면서 해외 매출이 43%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넘어서면서 한국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회사로 거듭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출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2021년도에는 무역의 날에 3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내 수백만 개 기업 중에 23개만 네, 받은 그런 기록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누적 매출이 12억 6천만 불. 돌파를 했습니다. 네, 보시면 얼마나 이런 사실 저희가 다 힘들다 요즘에 글로벌 위기 상황이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애터미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애터미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애터미가 소비 큐레이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의미는 저희가 어떤 제품을 하나 사려고 해도 사실 요즘에는 그 제품의 홍수 속에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너무 수많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사려고 해도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뭘 골라야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는지 너무 어려운데 애터미는 애터미가 직접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가성비가 최강인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정성까지 보증해 주기 때문에 애터미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소비만으로도 이득인 그런 소비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소비 큐레이터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비만으로도 너무 이득인 이런 소비 생활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것. 네. 이거 애터미 제품 썼더니 이거 진짜 제일 좋고 제일 싸더라. 근데 또 엄청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어.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을 통해서 그런 소비를 연결하는 것을 통해서 그 소비가 다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의 자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소비가 자산이 되는 시스템 소득을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애터미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상적이잖아요. 아,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놀라실 텐데 사실 저런 이상적으로 이론적으로 너무 완벽해 보이는 저런 그 이론이 현실화 되려고 하면은 이 전제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바로 애터미 제품. 이 어떤 제품인가가 너무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쓰면은 뭐 평생 쓰거나 몇십 년씩 쓰거나 최소 몇 년씩 쓰는 그런 회전율이 낮은 제품이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 빠른 시기 내에 왜 이렇게 꼬이지? 빠른 시기 내에 다시 구매해야 되는 그런 생필품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짜 사람들이 써보니까 이 제품은 내가 지금까지 써봤던 제품들보다 훨씬 품질도 좋은데 가격도 저렴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난 애터미 제품 계속 사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정말 품질이 좋고 저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어야지 이 아까 그 이론이 현실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터미 제품의 컨셉은 바로 대중명품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이 대중명품이란 뜻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을 판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같은 가격이면은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를 하겠다. 같은 품질이면은 가장 낮은 가격의 제품을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좋은 제품 싸게 팔면은 소비자들은 몰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유통의 본질에 충실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대중명품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1초 칫솔이라고 불리는 애터미 디오텍 코리아에서 만든 칫솔인데요. 국내 누적 매출액 2,280억 원, 연간 3천만 개가 팔리는 국민 칫솔이라고 불리는 애터미 칫솔입니다. 이 칫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안 써보신 분 혹시 있어요? 없으시죠? 써보셔서 알겠지만 이 칫솔대가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생하지 않은 굉장히 고급 플라스틱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 오염이 나오지 않고요. 또 모 같은 경우에는 노랗게 되어 있는데 여기 순금 처리까지 돼서 미세모라서 구석구석 잘 닦이는 굉장히 그런 고급 칫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고급 칫솔을 얼마에 판매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990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990원이라는 앞에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드려도 990원이면 얼마나 좋겠어라고 하시는데 진짜 써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990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에 이렇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객관적으로 그냥 데이터로만 바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제품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바로 애터미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홍삼단이라는 제품입니다. 홍삼은 이제 비교를 하실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가 있는지 그리고 GMP 인증, 안전하게 만들어졌는지를 인증해주는 GMP 인증 마크가 있는지 이 두 가지는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식약처에서 이 제품이 실제로 이 홍삼의 뭐 면역력 개선이라던가 혈행 개선이라던가 기억력 개선이라던가 이런 효과를 우리가 얻으려고 먹는 건데 그 효과를
이 제품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인증을 해준 거예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정정할게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인증을 해준 겁니다. 뭐 저희가 뭐 이렇게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판매하고 있는 홍삼 음료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가 안 써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홍삼이 조금 들어간 홍삼향, 홍삼 맛 나는 그냥 그런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가 찍혀 있는 그런 유명 제품들과 애터미 제품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가 중요한 이유는 이 제품에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성분의 함량이나 성분이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홍삼 같은 경우는 이 진세노사이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비교해보면 애터미는 20mg이 들어있죠. 근데 같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제품과 가격을 한번 비교해볼까요? 천땡 어쩌고저쩌고. 네, 그래서 20mg이면은 한 달분 가격이 이 제품은 93,000원이 넘는 가격이죠. 근데 애터미는 한 달분이 40,000원밖에 안 되는 그런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이잖아요. 근데 이 유명한 제품들이 애터미보다 함량이 훨씬 낮은데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런 수치로만 봐도 애터미 제품이 정말 좋고 저렴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어째서 애터미만 이런 가격에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물 좀 마실게요. 그런데 어떻게 애터미만 이런 가격에 이런 제품을 판매를 할 수 있나라고 궁금하실 텐데 이 절대 제품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거래를 하기 때문인데요. 저 오늘 왜 이렇게 말꼬리죠? 네, 직거래를 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자와 소비자를 바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도매, 소매 이런 업자들이 가져가는 그런 유통비들이 빠지기 때문에 또 저렴하게 판매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싼 모델들에게 줘야 되는 그런 광고비도 들지 않고 또 뭐 임대료 이런 마트 같은 거 대여하려면 임대료를 내야 되거나 그런 임대료들이 들지 않고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일단 가격을 확 낮출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26개국 전 세계 회원의 대량 구매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통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품 일사 원칙이라고 해서 한 품목은 한 회사랑만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에 판매하는 제조사를 선정을 해서 그 회사랑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게 다방면으로 지원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그런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어떤 도움을 주느냐라고 하면은 뭐 글로벌 품질 관리팀의 컨설팅을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필요 자금을 무이자 지원을 해준다거나 또 일주일 이내 현금 결제를 해줘서 금융 비용을 줄여주고 품질 개선을 부담 없이 네, 할 수 있게 해줘서 코스트는 다운되고 제품 경쟁력은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터미는 이렇게 다양한 협력사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애터미를 만난 협력사들은 이렇게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코스닥에 상장을 하기도 하고 해외로도 또 이렇게 글로벌 진출을 하는 듯 애터미와 함께 동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애터미 제품을 어떻게 품질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품질보증팀에서는 합력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식품 같은 경우는 1년에 3회, 다른 카테고리 제품 같은 경우는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애터미 같은 경우는 해외 법인으로 진출도 많이 되어 있고 수출하는 제품이 많기 때문에 평가 기준은 중소기업 기준이 아닌 글로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자 인증기관과 동반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조금 다른 회사라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애터미 제품이 처음과 끝까지 똑같이 잘 만들어지고 있고 어떤 게 정확하게 부족합이 나오고 또는 적합이 어떤 범위 있는지 공감대 형성이 더 우선시돼서 저희가 동반 심사를 이례적으로 이거는 국내에서도 하시는 데가 없는데요. 그 다음에 소시 점검이란 게 있는데 적어도 그냥 오전에 전화해서 언제든 가면 애터미 제품 만들 때는 항상 이 기준에 맞게 해주세요라는 게 있어요. 즉 협력 업체들과의 약속인데요. 같이 협력하는 동반자로 생각을 하고 있고 처음에는 뭐 상당히 귀찮았습니다. 솔직히 뭐 연 3회 오고 한 달에 뭐 두세 번도 오실 때도 있고
또 저희 제품이 거의 한 번 공장을 시작하면 그럼 2주 정도 같이 동거동락을 하면서 홍삼단에 계시는데 자주 오시고 저희한테 도움 많이 주시다 보니까 국내 식약청이나 이런 데가 나와도 저희가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그 품질이 많이 높아진 그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 해당 품질 경영 시스템이라든가 제품에 대해 좀 보증을 해주기 위해서 국제표준 인증이나 이런 부분을 취득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인증을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가지고 그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스냅 체계 그리고 규격화 표준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고 끝났네요. 네. 네, 뒤에 잘렸나 봐요. 네. 잘 보고 오셨죠? 애터미에서 어떻게 내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지, 네, 정말 애터미 제품은 믿고 써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애터미 제품이 절대 안정성도 갖고 있다. 안전성과 안정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뭐 생리대 파동이라든가 치약 파동이라든가, 네, 그런 이슈들 속에서도 애터미 제품들은 네 이렇게 자신 있게 전성분도 공개하고 이런 안전 관리 기준에 적합하다라는 이런 것까지 고시를 하면서 애터미 제품은 정말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절대 가격의 또 이유 네 번째로는 바로 면도칼 경영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 원가 비율을 보시면 꾸준히 증가를 해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네, 저희가 이 제품을 사게 되면은 절반 정도가 원가라는 거죠. 보통 화장품 같은 경우에 사실 10%만 원가여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저희 제품은 평균 원가가 46.2%나 되고요. 판매 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절감을 해서 업계에서 가장 낮은 그런 판매 관리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또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터미 제품을 네, 애용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 애터미 베스트셀러 제품들을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바로 애터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인 해모임입니다. 누적 매출 2조를 돌파를 했고요. 8년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모임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을 개선을 해준다라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식품공학팀이 면역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물질이라고 애터미 해모임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면역기능 개선 효과를 입증을 했는데요. NK세 활성화라던가 사이토카인 생성, 또 면역세포 활성화 등등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해모임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모임이 면역력에도 좋은데 내가 여기저기 더 효과를 얻은 게 많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실제로도 뭐 논문이라든가 학술지에서도 네 실제로 검증이 되고 있는데요. 뭐 피로 회복이라든가 운동 수행 능력 증진, 위 손상 보호, 간 손상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논문에도 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른 외국 분들도 보통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하면은 홍삼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죄송해요. 저 왜 이렇게 픽사리 가져 오네. 홍삼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작년 기준 해모임이 홍삼을 뛰어넘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데이터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해모임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모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어떻게 사랑받고 있는지 등을 보실 수 있는 다큐멘터리 또 방영이 됐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10초에 한 병씩 팔리고 출시 이후 업계 매출 1위를 돌파를 하고 글로벌 23개의 수출이 되고 있는 앱솔루트를 한번 네,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셀렉티브 테크놀로지 야생에서 찾아낸 피부 활력 성분에 첨단 기술을 적용해 최적의 비율로 구성한 복합 컴플렉스 셀렉티브 코드 케어가 필요한 부위에 빠르고 정확하게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 앱솔루트만의 독창적인 자율 전달 기술 셀렉티브 테크놀로지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만의 특허 기술이 IR52 장혈식상 수상에 이어 세종대왕상을 수상하며 또 한 번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됐는데요.
IR52 장인실상, NEP 인증, 특허 기술상 수상까지 화장품 업계 최초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 기술성, 차별성, 상품성, 경제성, 확장성 측면에서 모두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특허청 특허기술상 분야의 최고 영예인 세종대왕상 수상은 화장품 업계 최초의 일입니다. 삼성, LG,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대기업 및 정부 산하기관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한 앱솔루트만의 독자기술, 초격차 안티에이징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독보적인 스킨케어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잘 보고 오셨죠?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는 21세기 과학의 결정체라고 불립니다.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냐면 약물 전달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각각 성분들이 필요한 부위에 직접 찾아 들어가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특허청에서 수여하는 그 해에 가장 우수한, 가장 놀라운 기술에게 주는 세종대왕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장영실상 NEP 인증을 받아서 화장품 업계 최초로 3관왕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을 했는데요. 최근에 또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가 또 수상을 했습니다. 바로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 또 선정이 되었는데요.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7년 이내에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상 될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게 주는 그런 상인데요. 이 상까지 받으면서 화장품 업계 최초로 또 4관왕을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좋은 기술과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타관왕을 했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셔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 랭킹이겠죠? 보시면 기초 화장품 브랜드 랭킹 칸터월드 패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애터미 화장품이 쟁쟁한 기업들을 제치고 5위를 차지를 했고 또 상위 10개 책임 판매 업체 실적에서도 4위를 또 차지를 했습니다. 그것보다 가장 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반품률일 텐데요. 애터미는 고객 만족 보증 제도라고 하는 품질에 불만족한 경우 교환 3개월 이내에 교환 환불 제도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0.24%라는 정말 최저의 가장 낮은 반품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터미 제품을 만족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애터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애터미의 경영 목표가 바로 고객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업계 최초로 유일무이하게 소비자 중심 경영 CCM 인증을 받았는데요. 재인증이 어렵다는데 애터미 이번에 또 연속으로 재인증을 받았고요. 또 최근에는 소비자 중심 경영 우수상인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공정거래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를 가장 주목하고 잘하고 있나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표창까지 받았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이 회사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에게 소비자가 성공을 하기 위해 하고 있는지를 인증을 해줬다라고 인정을 해줬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경제 잡지에서도 애터미가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애터미의 놀라운 경영 능력을 인정을 받았고요. 또 애터미 DNA라는 책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을 또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 최초로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 탑10에 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에서도 애터미를 주목을 해서 특집 다큐멘터리가 여러 차례 반영이 됐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애터미는 또 나눔의 문화를 창립 이래로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많은 곳들에 이렇게 지금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치면 어디에 기부했다, 또 어디에 뭐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다양한 또 나눔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애터미는 이제 결산 매출 대비 기부금 탑10에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럼 다양한 쟁쟁한 기업들이 있는데 애터미가 가장 많은 비율로 지금 기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애터미의 나눔의 문화의 진심을 저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숨가쁘게 굉장히 빠르게 애터미 제품이랑 회사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데이터적인 부분을 쫙쫙쫙쫙 보여드렸잖아요. 이 데이터만 봐도 사실 애터미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사이즈가 크네? 애터미가 좀 생각보다 괜찮은 회사구나? 저렇게 인정을 받았다고? 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 드셨으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데이터들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많이 항상 뭐 신분이나 잡지 같은 것들 보시고 이런 어떤 요즘에 무엇이 뜨고 있나 이런 것들 확인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들을 이제 보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애터미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데 최근에 초뷰카 시대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혹시 초뷰카 시대 여기서 읽어보신 분? 꽤 있으시네요. 읽었는데 손 안 드신 분도 있으신 것 같고. 초뷰카 시대라고 해서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님께서 애터미가 이런 혼란한 시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호성, 변동성, 이런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혼돈의 초뷰카 시대에 애터미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을 실험하고 있다라고 해서 책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가 공익기업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공익기업이라는 것은 고객이나 뭐 구성원, 사회 자연이 경험하는 고통에 긍휼함을 가지고 그 고통의 문제를 원인 수준에서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존재 목적으로 규정하고 이윤을 넘어서 이 존재 목적을 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체화시켜 파는 기업이다. 그래서 애터미가 시도한 것은 성공의 민주화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애터미가 좀 어떤 기업인지 이 글을 보시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애터미는 그 사회가 겪고 있는 그런 문제, 저희가 지금 뭐 시대가 어렵고 내가 앞으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런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나온 기업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선한 가치를 전달하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알아채시고 요즘에는 애터미로 정말 몰려오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이제 다른 두 강의, 이제 마케팅 플랜이랑 비전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 애터미에 대해서 정확히 더 알아보셔서 이런 혼란한 시기에 초뷰카 시대에 애터미라는 방주를 타고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